퀘벡주 몬트리올에서 열린 2015년 국제성악 콩쿠르에서 한국의 젊은 성악가 두 명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캐나다 국영방송 CBC에 따르면 화제의 주인공은 29살의 테너 김건우 씨와 26살의 소프라노 박혜상 씨입니다. 이들은 어제 열린 결승전에서 1, 2위를 차지해 각각 3만 달러와 15,000 달러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3위는 캐나다 출신의 프랑스 벨마 씨가 차지했습니다. 이날 결승전에는 프랑스와 일본, 마케도니아 출신의 성악가 등 모두 6명이 진출했으며 내일 밤 열리는 갈라 콘서트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콩쿠르에서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